데이터 누수였고, 이 데이터 누수가 여기서는 예측 데이터의 최 다른 특징이 노출되는 경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처의 데이터만으로 있는 그 사체 내용 외에 다른 게 추가적으로 노출돼서 거기에 대한 학습이 주어지는 경우를 데이터 누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누수된 경우에는 그 추론 시에 다시 제공되지 않을 추론 시에 다시 모델이 겪지 못할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미리 차단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슬라이드라고요. 이게 피처 외에 다른 것들이 노출될 경우를 누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긴 슬라이드 없었는데 책에서 뭐 태양광 시에 그 CT 사진을 곳에서 사용하는데 그때 거기에 양성 판별된 사진에는 특정 폰트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특정 폰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던가 아니면은 이미지가 누워 있는 사람이랑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누워 있는 사람의 경우도 중증인 경우가 많아서 누워 있는 사람에 대한 학습이 의도하지 않게 학습된 경우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다 데이터 누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 예시로 예시가 있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쓰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만으로 이야기 힘들어가지고 책을 봤는데 보니까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그 데이터 누수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 시계 데이터를 시간 순으로 그 트레인 발리드 테스트에서 분리하지 않고 완전 섞어서 스플릿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시로 그 주가 데이터랑 그 노래 추천하는 데이터셋에서 데이터셋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주가 데이터에 대한 것만 설명할게요. 일단 주가 데이터의 경우 종목이 비슷한 주가는 대부분 가격 이동이나 변동한 수치가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주가 데이터의 경우 가격 공동하는 게그 종목별로 이동하는 경향이 그룹지어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90%의 주가가 이동할 경우 나머지 10%도 비슷한 여기 움직이 바뀔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셋 시간 대별로 나누지 않고 주식 하나별로만 나눠서 테스트 트레인 발리드를 만들었을 때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주식별로 그러면 이제 시간 주식의 각 주식별로 대해서 학습해야 되기 이렇게 각 주식별로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1일차부터 5일차까지가 트레인셋으로 1일차부터 5일차까지가 1트레인셋으로 이어지면 다른 주식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 트렌셋에 투자해진 주식이랑 비슷하게 형성될 거라고 알려지게 돼서 그게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게 되는 것 같네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데이터셋을 분류할, 시계 데이터셋을 분류할 때는 이렇게 트레인 발리드 테스트로 분류해가지고 아예 시간 그 날짜별로 시간의 날짜 기준으로 이런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미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미리 학습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누수의 경우는 스플릿 트레인 발리 세트 스플릿 하기 전에 미리 잔처리나 스케일링 또는 결측치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결측치 처리랑 ED 같은 걸 하기 전에 스플릿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특히 스케일링이나 그 결측치 처리를 스플릿 전에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셋 지금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통계를 기준으로 그 결측치가 내려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통계 안에 테스트셋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버려서 미래 데이터에 대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플릿을 그 솔루션으로 스플릿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스케일링 또는 결측치 처리를 하는 걸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누수 이유로는 데이터 스플릿 하기 전에 중복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발생하는 누수였습니다. 이럴 경우는 중복된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트레이닝이나 테스트에 둘다 들어가 버려서 되는 경우랑 그리고 오버샘플링에서 트레이닝이나 테스트 둘다 비슷한 동일하지 않아도 비슷한 데이터셋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처럼 생선 사진 보면은 색깔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런 중복 데이터 같은 거 미리 제거를 하고 스플릿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오버샘플링을 할 거면은 꼭 스플릿을 한 후에 하는 게더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테스트랑 트레이닝 둘다 비슷하고 같은 데이터가 안 들어가도. 다음에 네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의 그 누수 사유로는 그룹 리키지라고 써 있었는데 연관인 데이터가 트레이닝 테스트 모두 들어갈 경우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특별한 설명 없이 예시로 주어졌었는데 동일한 환자의 PET CT가 같은 한 그룹, 그러니까 한 스플릿, 트레인 또는 발리드 테스트 둘 중에 한 곳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PET CT를 찍을 때 시간대별로 주차별로 찍다 보면은 동일한 환자의 CT가 1주차 거는 트레인, 2주차 거는 발리드, 3번째, 3주차 거는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데이터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시간대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나눠진 사진의 동일한 사람에 대한 환자에 딱 동일한 환자에 대한 사진이다 보니까
이 양성, 폐암 양성, 여기 정말 힌트가 들어갈 수 있어서, 두드러기면은 한 그룹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한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게 데이터의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방지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데이터 생성이랑 수집 과정에 대한 수집 과정 중에 생기는 오류였는데, 페레시티 사진에 그대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병원 A에서 경우는 CT를 찍을 때 처음에는 단계별로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거를 사용하면서 점차 화질이 더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사진을 기반으로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는 이 순서, 병원 A처럼 같은 순서대로 사진을 찍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병원 A에서는 점점 더 좋은 스캐너를 가진 CT 스캐너로 학습하면서 하는데, 병원 B에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그 데이터 노멀리제이션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모든 사진에 대해서 화질을 다 동일하게 해서 어떤 게더 좋은 기계에서 찍었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있어야지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악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이제 누수를 막는 방법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피처간 상관계를 유의 있게 관찰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한 개로만 누수가 일어나지는 않고 두 개가 모여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시로 노동자가 회사에 얼마 기간 동안 근무할지에 대한 얼마나 머물지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이 노동자의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 종료일, 그러니까 근무 계약 시작일부터 근무 계약 종료일까지에 대한 두 개가 다 지워지면 이 노동자가 얼마나 회사에 머물지에 대한 힌트가 줄수 있어서 딜리버리는 막 방지를 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피처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 피처 존재 종류에 따라 우대 성능이 꽤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피처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넣는 모델이 학습할 피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로를 많이 이해하도록 알아봤었습니다. 세 번째 거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새로 추가되는 피처들을 조심하라는 점이 거든요. 새로 추가된 피처로 모델이 성능이 상승된 경우 이게 좋은 피처일 수도 있지만 누수가 있어가지고 성능이 올라간 걸 수도 있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좋아진다고 항상 좋아하지 말고 의심해 봐야 된다고 했었어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